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새로운 카메라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카메라는 후지필름의 X-Pro 3입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해서 부모님의 필름 카메라도 뺏어서 쓰고 부모님 따라서 사진관에 가서 필름을 현상해가지고 뽑아보면서 지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른이 돼서 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카메라를 사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할 때도 옛날 카메라 디자인을 갖고 있는 카메라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근데 점점 기술은 발전하고 디자인도 바뀌기 때문에 카메라 디자인들을 쭉 봤는데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발견한 게 후지 필름사의 카메라인데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카메라가 X100T라는 모델입니다.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X100 시리즈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X100T로 시작을 한 이후에 제가 진짜 카메라에 푹 빠지게 된 거는 후지 X프로 시리즈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게 된 카메라가 X프로 2라는 카메라인데요.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이쁜 카메라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진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XT3나 XH1, 뭐 XT30과 같은 다양한 후지필름사의 카메라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사실 X-Pro2 이후에 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영상용으로 더 많이 활용한 카메라들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사진만 찍고 싶을 때는 저는 이 X-Pro2를 들고 나가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X-Pro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광학식 뷰파인더, RF식 뷰파인더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필름 카메라의 그 뷰파인더를 보고 찍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아, 사진을 내가 찍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카메라였는데요. 이 X-Pro 시리즈의 후속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외관을 보시면 X-Pro2와 많이 다르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앞면 디자인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높이는 좀 다르네요. 하지만 제가 이제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고 카메라를 사기 시작하면서 본 카메라 그 신제품 발표 중에 가장 충격적인 발표였어요. 왜냐하면 X-Pro 3의 후면 디자인 때문입니다. 자, 이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요즘 최신의 카메라만 쓰시던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 필름 카메라를 쓰던 시대에 요 필름에 이 종이들 있죠? 요 종이를 찢어가지고 카메라 뒤에 넣는 곳이 있었어요.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필름으로 찍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넣은 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딱 넣었을 때 멋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필름에 종이 부분을 잘라서 넣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만든 것이 X-Pro 3입니다. 그래서 후지를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필름 시뮬레이션이 되게 강점이거든요. 이 필름 시뮬레이션들 자체가 후지 필름이 몇십 년 동안 제작했던 실제 필름들의 모델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벨비아나 이터나 프로비아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후지에서 제작했던 그리고 만들고 쓰였던 실제 필름들의 이름입니다. 그 필름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서 내가 지금 어떤 필름 시뮬레이션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브 모니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감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점점 카메라 뒤에 LCD 모니터들은 화질이 좋아지고 커지고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X-Pro 3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과감하게 LCD 모니터를 없애버리고 서브 모니터를 넣어서 정말 클래식한 느낌을 낸 카메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 서브 모니터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LCD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닫았을 때는 서브 모니터로 인해서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내가 사진을 확인하고 싶거나 조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LCD 창을 내리면 LCD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가 정말 이렇게 나온다고? 저 카메라가 저렇게 나오면 정말 사람들이 살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놀던 그리고 사진을 찍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점점 클래식한 디자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후지에서 정말 제가 원하던 카메라를 출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매뉴얼들이 들어있죠. 매뉴얼들은 뭐
항상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C타입 케이블 배터리. 자, 배터리는 요번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후지의 카메라들이 하나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만이 있기도 하지만 그와 반면에 지금 제가 후지 카메라를 이제 X-Pro3 시리즈까지 하면 6대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이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하나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만 주구장창 사고 있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영상을 시작하면서 점점 배터리 압박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트랩까지 들어있고 그럼 충전기는 어디 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후지가 지금 XT30 모델부터 충전기를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C타입 케이블만 넣어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X-Pro2와 X-Pro3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바뀐 것은 소재입니다. 자, X-Pro2도 그렇고 X-Pro3도 그렇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프레임을 마그네슘으로 만든 것은 똑같지만 X-Pro3 같은 경우에는 겉면 코팅 처리를 부식에 강한 티타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블랙 모델인데요. 12월과 1월에 각각 듀라 블랙, 듀라 실버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모델이 더 추가돼서 출시가 되는데요. 듀라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내구성이 정말 뛰어난 바디로 출시가 되고요. 스크래치에도 강한 바디로 출시가 됩니다. 얼마 전에 후지 필름 본사에서 했던 행사에 가서 듀라 블랙과 듀라 실버를 만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듀라 실버에 꽂혀가지고 듀라 실버를 살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정말 클래식한 디자인에 끌려서 듀라 실버를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재가 X-Pro2에 비해서 좀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게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LCD 창입니다. 자, X-Pro2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카메라들과 같이 이렇게 후면에 LCD창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X-Pro3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LCD창이 사라지고 서브 모니터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이것은 클래식한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LCD창이 내려오게 되면 이 안에 숨겨진 LCD가 있습니다. 이 LCD창은 90도부터 18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렇게 해서 찍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찍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LCD창에 변화가 있고요. 이 LCD창이 바뀌면서 서브 모니터가 생겼는데 이 서브 모니터에 클래식 모드가 있고 일반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 같은 경우에는 ISO나 셔터 스피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클래식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필름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옛날 카메라를 쓰고 있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후지 카메라 하면 필름 시뮬레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필름 시뮬레이션만으로도 후지 카메라를 쓸 가치가 있다고 할 만큼 후지 필름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후지 카메라의 필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후지 필름에서 실제 생산하고 판매했던 필름들에서 가져온 이름들입니다. 필름들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필름 시뮬레이션에 옮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색에 대해서 연구하고 필름을 만들던 회사라 그런지 매력 있는 그 색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X-Pro3가 나오면서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클래식 네가티브 필름입니다. 제가 지금 클래식 네가티브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어제 나가가지고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들이 다 무보정 사진들입니다. 정말 필름 느낌이 나지 않나요? 카메라만으로도 필름의 느낌을 낼 수 있구나, 디지털 카메라로도 필름의 느낌을 낼 수 있구나 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X-Pro3 이 모델 디자인보다 클래식 네가티브 필름 시뮬레이션 더 저에게는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름 시뮬레이션이 추가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디테일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기능을 숫자로 조정할 수 있었던 거에 반면에 그 부분이 톤 곡선이라는 부분으로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명부와 안부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지필름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바디 안에서 마치 필름 입자감처럼 설정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그레인 효과를 강하게 주고 약하게 주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레인 효과와 동시에 필름 입자감의 크기까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필름 느낌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클래식 네거티브 필름과 함께 쓰면 정말 필름 느낌이 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도 그 설정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외에 컬러 크롬 효과도 조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가장 큰 두 가지 변화라고 한다면 후면 LCD와 그리고 클래식 네거티브 필름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받았던 첫 인상이나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크게 변화한 기능들이나 그리고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X-Pro3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